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설 쓰는 임수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예술이가 지금 이때까지 해온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적선이라는 개념에 대입해 보고 싶은데요. 사실은 우리가 적선 하면은 흔히 어떤 생색내고 약간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흔히 떠올리는데, 사실은 적선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보면은 전혀 이제 그무그 어떤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이제 세상에 조금 이렇게 조금 그늘진 곳을 돕기 위한 그런 개념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 이를테면 도가에서 시작해서 우리 예전에 이제 보면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그 잘못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남몰래 이제 그 저기 뭐지 씻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그 약간 고해성사, 남몰래 하는 이제 일종의 행동의 고해성사처럼 몰래 이제 그 굉장히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에 이제 징검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불우한 분들한테 몰래 이제 그 곡식 같은 것도 갖다 몰래 내두거나 이제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, 저희가 지금 적선이라고 딱 떠올렸을 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일종의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이제 일종의 생색이나 이제 이런 느낌들은 아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예술이가 어떤 예술가와 이렇게 그 예술가의 어떤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저는 어떤 시대의 어떤 벽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연 이제 그 산책을 하고 있는 공원의 조그만 조형물이라든지 광화문 광장을 갔을 때 이렇게 우연히 하늘을 보려고 올려다봤을 때 이제 그 교보문고 앞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,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메세나와 이제 비슷한 역할들을 이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묵묵히 이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조금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, 예술가들을 좀더 신뢰하시고 어떤 자유롭게 좀더 이제 그 어떤 신뢰를 통해서 좀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어떤 적선의 개념으로, 적선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예술가들을 그와 함께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술은 혼자가 아니다. 제가 이제 그 대학로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거든요. 성북동에 살고 있는데, 이제 늘 이렇게 그냥 산책하는 공간 속에서 이제 이 마로니에 공원하고 이제 예술가의 집하고 이제 이런 아르코트 대극장 같은 공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이 지금도 이제 지금 바깥을 보고 있으면, 인터뷰하고 있는 이제 바깥을 보고 있으면 이 마로니에 공원의 사람들이 정말 오래된 이 공간들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산책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막 뛰어놀고 있는 애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예술위원회가 이 건물과 이렇게 서울의 한 풍경처럼 늘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00년 후에도 이 당연한 풍경처럼 늘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의 이 푸르른 나무들처럼 이렇게 늘 한결같기 바랍니다. 네.